고등학교 무슨 2학년 수준 저기도 안 되던데, 고등학교 2학년, 오히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더 어려워. 얘네들이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 조절 개판이야, 지금. 난이도 조절 개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고,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그러면,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완전 정시처럼 됐다 그랬지. 로또처럼. 네. 그러니까 한 3, 4, 5등급이 점수가 다 똑같아. 3, 4, 5등급이 점수가 다 똑같으니까 너도 5등급까지만 올라가면은 3등급 애들하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야. 80점 대 후반, 85에서 89 사이 애들 다 요정시대에 다 몰려있거든. 근데 어제 내가 가르치고 오늘도 단어도 안 돼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단어. 니네보다 훨씬 안 돼 있어 단어가. 근데 이게 문제 풀이 능력이 중요한 게, 얘네보다 단어도 훨씬 안 돼 있어. 내가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단어 해주고 있거든? 걔가 93점 맞았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보다 단어도 안 되는데, 얘네보다 더 잘 맞으면은, 얘네가 문제 풀이 능력이 좀 부족한 거야. 아, 걔가 좋은 편이. 걔가 좀 좋은 편이야. 원래 이과생들이 문제 풀이 능력이 개판이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 풀이 능력이 좀 중요해. 어느 정도 선 붙어는. 그러니까, 내가 내려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한계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리딩 스킬 존나 연습해서 하면 돼. 네. 근데 너무 못 봤어. 아 진짜 못 봤어. 그러니까 이 정도 시험은 95가 나와야 돼. 그래서 2등급은 찍어야 돼. 근데 내려가 봐봐. 95 밑에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한 점수야 진짜. 왜냐면 계란 하나 다 그 점수에 있거든. 우리 너는 조금만 하면 그 점수까지 올라갈 수 있어.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로또야. 거기서 한 두세 개 틀려버리면 이제 중위권으로 쭉 떨어지는 거고, 두세 개, 나머지 있잖아. 내가 나중에 내가 연습시킬 텐데 어떻게 시킬 거냐면, 쫙 푼 다음에, 풀만한 거 푼 다음에 내가 하나로 무조건 찍게 할 거야. 하나로. 괜히 이것저것 이렇게 해버리잖아? 시간 낭비되고, 답 사이로 막가래. 그래서 한 다섯 문제 남겨놓고, 하나만 찍게 해. 그래가지고 하나 찍어가지고 두 개 정도 맞히잖아? 그러면은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있어. 근데 다섯 개를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막 풀어. 그 다섯 개는 되게 난이도가 좀 있는 다섯 개야. 어법이랑 뭐랑. 그럼 얘네가 막 풀어. 시간 낭비되고 못 맞춰 결국. 그래서 답 사이로 바꿔서 빵점 나온단 말이야 다섯 개 중에. 그러지 말고 아싸리 그 시간을 풀만한 거를 완벽하게 맞추는 식으로 가. 풀만한 거를 완벽하게 맞추고 그 나머지 다섯 개는 하나로 찍는 거야. 그러면 최소 하나 맞고 두 개까지도 운동을 맞을 수 있어.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 그 점수대에서는 한두 문제가 중요하거든. 한두 문제가 중요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야 근데 성형수 좀 웃기지 않나? 그게 아니라 같은 번을 찍으라고요. 어? 같은 번을 찍으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말하면은 고등학교 앞에서 한 내가 나중에 찍어줄게.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인지. 그 다섯 문제 빼고는 난이도가 고등학교 1학년 문제야.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문제들은 애들이 거의 다 풀 수 있어. 거의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문제는 쇼업을 쳐야 되잖아. 근데 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그 쉬운 문제들에서 얘네가 뭘 하냐면 실수를 하고 쉬운 문제들에서 틀리는 게 생긴다? 그럼 이제 나가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 중앙에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서 듣기 또 앞에서 쉬운 문제에서 절대 실수 안 하게 해야 돼. 그 시간을 어디서 세이브 해야 되냐. 다섯 문제 어려운 거 그냥 다 찍는 시간에서 세이브를 해야 되니까 괜히 거기서 몇 개 치고 있어봤자 얘네는 틀릴 가능성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45문제잖아? 그럼 40문제를 쫙 다 맞는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나머지 다섯 문제는 어떻게 하냐? 쫙 개수 쉬어가지고 제일 적게 나온 거 하나 찍는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를 다 맞춘다는 전제 하에 돼. 내가 수능 때, 뭐지? 이렇게 좀 멀리서 하니까 얼굴 조그맣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이 좀 덜 안 돼. 네. 얼굴 조그맣게 나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실 내가 수학을 잘 못하잖아. 산소도 못해. 근데 어떻게 했냐? 24문제 중에서 한 22문제를 내가 푸는 거야. 그리고 내가 확률 통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확률 통계는 아예 공부를 안 했어.
과감하게 접었어. 그 시간을 딴 데다 투자하고. 그래서 황평성이 나머지를 쫙 쉬어보니까 한 3번인가 4번인가 제일 적게 나온 게 있어. 아, 나머지 네 문제가 있었구나. 네 문제를 못 풀었는데, 황평성이 네 문제를 못 풀었는데, 그걸 이렇게 쑤셔가지고 쫙 했는데, 두 개 맞은 거지. 근데 저는 나는, 아,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왜냐면 확률상, 난 확률 통계를 포기했지만, 확률상, 거기서는 3번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컸었어. 왜? 내가 나머지를 다 풀었거든. 근데 거기서 3번이 제일 적게 나왔거든. 그럼 3번이 나올 확률이 더 크잖아. 그래서 난 4개 중에 2개 맞힌 거야. 그래서 거의 300, 그때 40점 만점에 거의 300, 310점인가? 그 정도 맞았지. 아. 거의 내가 언어학과잖아. 언어학과 정상이 좀 낮거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여기 좀 낮으니까 너 가라 그러더라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갔어. 근데 나중에 점수 보니까 한 경제학과 그 정도로 가겠더라고. 시험 좀 쉬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찍은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얘네가 나머지를 거의 다 맞춘다는 전제 하에. 근데 경험상 얘네가 그 어려운 다섯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하나를 찍는 게 확률이 더 높아.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보기가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얘네가 대충 맞춰도 두 개 중에 하나에서 꼭 틀리더라고. 둘 중에 하나에서 꼭 틀려. 두 개까지는 맞춰. 거기서 꼭 틀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고 괜히 애만 쓰고 결국에 틀리는 거야. 그럴 바에야 너네가 앞에서 실수하고 쉬운 거 틀리는 게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투자해서 시간을 다 맞추고 그걸 다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깔끔하게 찍어주자는 얘기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반기 때 연습을 시켜줄 건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나왔는데, 어떤 거 보냐면은 18, 19, 20번은 주선이는 했었고, 너네 주선 안 했잖아. 18, 19, 20번은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 18, 19, 20번. 18번 봐봐. 했어야지. 너 했어? 어떻게 했냐? 이거 풀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했어. 아, 당연히 풀었지, 뭐. 고장인데. 야, 네 얼굴 안 나오는 걸 다행인 줄 알아. 알겠지? 됐다, 안 먹어. 야, 너네 얼굴 나오시나? 아니요. 왜 나와야 돼? 아, 나오면 안 돼요. 좀 쫓겨야지. 아니 근데 사실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긴 한데 지금 0명 시청 중이야. 왜냐면 아프리카 TV에서 공부 누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데 이거 내가 왜 하냐면은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인코딩을 내가 안 해도 되더라고. 그냥 다운받아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고 이게 편하더라고. 편한 점이 있어. 그리고 일단 컨텐츠를 좀 만들어줘야지. 선생님, 그거 알려야지. 내가 지금 왜 이걸 알리는 저거 하려고 하냐면, 책 쓰고 뭐, 블로그에다 알리면 하잖아. 결국에, 두 가지.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인데, 일단, 하나만 파는 뭐, 달인이 된 사람들 있잖아. 하나만 파가지고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근데 되게 잘한다고 다 성공하냐? 그게 아니거든. 가만히 보니까 되게 잘해도 그냥 묻히는 사람들이 많아. 한 70%는 무쳐 그냥. 그리고 한 30%, 한 20%는 동네에서 조금 유명해져. 동네에서. 근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냐? 홍보를 잘해요.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언론에 좀 타든지, BJ 애칭가 어디 나오잖아. 속사람이 나오니까 막 뉴스에서 막 뜨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좀 생긴 거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이 동네에서 끝까지 암만 노력해봤자, 대치동 암만 다녀봤자, 동네에서 그냥 몇 사람 아는 거야. 그래봤자 뭐, 개낀 도끼이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언론에 저기 해야 돼. 언론. 언론을 좀 타야 되고, 근데 좀 부담스럽긴 하지, 내가. 쪽팔린 얼굴 나가는 것도 좀. 언론에 뜰 수 있죠. 뭐, 먼지대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버진그 리처드 브랜슨 있잖아. 그 회장이야. 한 60몇 살 먹은 회장인데, 이 사람은 뭐, 미국에서 핸드폰 자기 이동통신 회사 런칭할 때 탱크 모양 좀 뭐 해가지고 그 위에서 막 쇼하고, 왜냐면 뉴스거리가 되거든. 그럼 언론에서 홍보를 해주잖아. 공짜 홍보란 얘기야. 근데 막 시어스쿨처럼 막 광고 막 때리지.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거든. 돈이 엄청나게 수입도 들어오지만 그 돈에 한 내가 봤을 때 한 8, 90%? 8, 90%도 또 마케팅에 쓰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돈 많이 쓰면 다 이렇게 망하고, 안 쓰면서 좀 이슈가 돼야 되거든. 다음 분석이 있는데, 18번 봐봐. 18번 보면은,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바로 그랬잖아. 근데, 일단 어디부터 봐야 되십니까? 일단 첫째부터 가서 뭐가 쓴지 봐야 돼. 아, 보기부터 봐야지, 보기. 보기에 가가지고, 1번에 결점 있고, 2번에 결점이 진짜 똑같은 단어 나오잖아. 그럼 동그라미 쳐들어야 되지.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이게 이 글에 뭐가 될 가능성이 커? 소재.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한 80%까지는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야. 근데, 위에 올라가서 딱 봤더니, we all 봤어, we all.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몇 번 법칙이야? 구원 법칙이잖아. 우리 모두는 어떻다? tendency, 경향이 있는데, look at our own flaws. 결정을 보는 경향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tendency하고 flow 몰라버리면 핵심 문제 알아도 답 못 찾는 거지. flow가 뭐야, flow? 결정. 결정이잖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결정을 찾는 경향이 있지. 결정을 찾는 경향. 결정을 찾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반대로 나간다 그랬지? 90%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 결정보단 뭐 하자? 논점 첫째. 훨씬 논점 첫째 1번이야. 그러면서 이제 답 나왔잖아. 대충 90%까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맨 밑에서 맨 밑에 줄 보니까 명령문 딱 나왔지. 몇 번 법칙이야? 4번. 4번 법칙이잖아. choose to see the good. 좋은 거 보려고 선택해라. 그러니까 뭐야? 답이. 1번이잖아. 그치? 졸라 쉽지? A형, B형이 합쳐지면서 앞쪽에 몇 학년 문제가 나온다? 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잠깐만. 그래요. 지금 연습하는